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회식비를 걸고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인생의 또 반평생을 같이 누가 나 저렇게 안고 있어줬으면 좋겠다. 저희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나고 있어요. 예. 중간에 이별이 몇 번 있긴 했지만 또 편해요. 같이 여행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40만 원 사람들에서 100만 원 남으셨는데. 야, 신나는 야. 여행. 아, 동훈 씨. 네. 오늘 또 이제 일일 드라이버인데. 네, 맞습니다. 오,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 동훈 씨가 또 그 의경이실 때 또 운전병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병 출신으로서 버스까지 가능하죠. 아, 버스까지 가능하고 일종 대형. 네, 요 정도 차면 저한테 작죠. 저를 담기에는 작고. 아, 고고고고고. 여기 너무 예쁘다. 중요하지. 근데 뭐 속초에 대한 좀 추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나 저번에 왔었는데. 소락산 국립공원 너무 예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쁘지. 네. 가요광장 진행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네. 설악산이 또 그렇게 또 단풍 풍경이 있어. 설악산 엄청 아름답죠. 예. 완전 단풍 처리돼. 설악산도 탔는데 그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공원 너무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고 산 좋아하시고 단풍 구경하실 분들은 주말이나 이럴 때 설악산 와. 근데 진짜 나도 전역하고 속초로 가족 여행 왔. 여기 최근에 왔었는데 여기도 좋고 이 근처에 또 그 시장 유명한 시장 속초 시장 속초 중앙시장. 와, 거기를 갔는데 네. 거기 와 맛있는 게 거의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속초나 뭐 강원도 여행 오실 분들 꼭 그 시장 들러서 너무 맛있는데 강원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야 여행하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 설악산 삼행시 갈게요. 설 설이 질러. 좋다 좋다. 악 악 아오 산 산 과연 뭘로 가? 산 과연 지광 씨가 이 정도는 또 보여줘야죠. 네. 자. 산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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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설이 질러. 자, 오늘 게임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 맞다 게임. 우리가 지금 100만 원 남았죠? 예, 두 판에 40 평균 20씩 까인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 마지노선을 좀 정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뺄 수 있을까요? 진짜 호화스럽게 먹으려면 못해도 1인당 10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밑반찬이 차려져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마무리할지 그렇죠. 뭔가 더 맛있는 걸 먹을지 네, 네. 저희조차 모르거든요. 3개 네. 먹으려면 네, 한 40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아, 대게가 그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 이제 기광이 형이 또 못 먹으니까 40이지. 그러네. 기광이 형까지 먹으면은 한 60 정도 있어야. 예. 아, 저는 오늘 뭐 밥 안 먹어요? 아니, 그 밑에 뭐 밑반찬 오징어 순대 사드릴게요. 아니요, 전 그거면 충분해요. 아, 일단 대게는 정해진 건가요? 네. 대게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한 40까지 지켜내면 대게 가고 근데 그 밑은 다시 좀 상의를 해보시죠. 예. 아, 저는 솔직히 만석 닭강정이면 충분해요. 20이면 이제 홍게라면 가고 그럼 한 3-4만 원밖에 없다. 회? 그, 아니죠. 이제 그 컵라면에 게맛살 해가지고 우리끼리 마지막 결승전을 하죠. 3-4만 원 남으면 주당 10 목표 남기기로 40. 아, 도착했습니다. 후. 자. 예쁘다. 야, 진짜 이런 거 없었는데. 그지?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청초래요. 청초호? 네, 이런 거 처음 와본다. 속초 많이 와봤는데. 지금 청초호에 왔다는 거. 제가 왔을 때 말이죠. 네. 다음 대결이 네. 뭔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요? 호에 왔으니까 뭐 오리배 타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물수제비 이런 거? 아, 물수제비. 몇 번 이상? 몇 번 튀기 이상? 몇 번 튀기 이상? 입수만 안 하면 돼요.
배달 씨 입순 안 하실 것 같고. 만약 그러면 네. 저희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네. 곱하기 2 해준다. 입수 가능? 가능. 200 되는데요? 요섭 씨 가는 걸로. 아니. 가능. 저희가 두 번째로 네. 방문한 이 장소는 청초호입니다. 네. 청초호. 네. 청초하네요, 진짜. 청초호, 청초호, 청초, 청초, 청초호. 호. 여러분을 위해 속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요트 투어를 예약했는데요. 우와. 속초 팔경 중 하나인 이곳 청초호는 물론 새들이 사랑하는 섬 조도와 속초 바다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냥 태워드릴 수는 없어서 요트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빼가시는 거예요? 아니, 안 탈게요. 그냥 사지 말자. 안 타면 되잖아. 예약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15만 원. 야, 얼마야, 1인당. 60만 원 날아가는 거야? 야, 100만 원 나오는데 60만 원 떼가신다고요? 뭐 아예 주지를 말든가.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거라고, 이게. 속초에 먹거리를 또 준비해놨기 때문에 왜요?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먹거리가 있어요? 속초에 먹거리도 근데 결국 게임으로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60은 너무 센데 한 40 정도로 내고? 예, 내고 하시죠, 예. 10씩 가져가실래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공짜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우리는 돈을 어차피 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준 돈으로 지금 돌아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단 드리죠. 네. 아, 60 너무 센데. 아, 드려요, 드려. 아, 네. 에이, 예. 그냥 없는 거 그냥 그래요. 오지원님 다 가지세요. 네. 몇 개 빼야 되죠? 와, 얼마나 10, 20, 30, 40만 원 남았네? 야. 우리 40만 원이 최저 목표로 아까 차에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프라이빗 요트 투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출발! 출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 아 이런 이... 한번 같이 해줄까? 아, 예. 자, 아이, 자 그럼 요트 타러 출발! 안 해줬어야 되는데. 와, 아, 10만 원 날라가고 빼긴 하다. 네. 아 근데 저게 약간 현금으로 또 빼가니까 네. 기분이 그지?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계좌로 하면 예. 숫자로 보이는데 예, 아니면 뭐 예, 스케치북 예. 같은 데다가 뭐 마이너스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예, 현재 예.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좋게 예. 좋게 봐봐 노력하는 거 목에 걸고 그러니까. 다니시잖아 오징어맨님이. 네, 또 우리 또 요트 또 언제 타봅니까? 예. 언제 안 타도 사실 아,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좋아요. 요트를 좋아요. 타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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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좀 좋아 보이는데? 예. 어, 좋아 보이겠다.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제일 좋은 요트를 적당한 요트하고 한 2, 30 정도 줬어요. 이런 거 타고 한 절반값 15, 예. 15 예. 뭐야? 와 이거 분명 조끼? 뭘 땡겨야 살아요? 안 땡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네.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근데 뭐 조작 부분. 어! 부분. 어! 고양이한테. 가자! 가자! 합법적으로 먹읍시다, 합법적으로. 예. 예. 자, 그러면 요트 타러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아, 도우 씨 출발 안 해요? 출발! 출발! 나 해준 거 알지? 야, 요트라니. 가자! 두 달 5만 원이라고요? 한 정도로 시작했어도. 참아, 참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 왜? 22명이 타는 거를 60이 내는 건데. 그럼 얼마야? 4명이서 60을 냈어. 아니, 그러면 우리 제작진분들도 좀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번 모아야 되지 않나? 최, 우리 돈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아,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이게 맞아. 문제라니까? 아, 맞네, 맞네요. 우리 돈이 아닌 게 문제긴 하다.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are.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와, 와, 와. 출발! 기분 좋은 음이탈. 기분 좋을 때 나는 음이탈이에요, 이거. 야, 근데 진짜 예술이다. 저 산에 낀 구름이면. 아, 좋다. 잔잔하네. 이 시간에 60이면 좀 비싸긴 하다.
아니 도훈아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야? 아니 아니 자 입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가 조조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이제 게임을 진행할 거고 그때까지는 그냥 관광처럼 즐기시면 되는데 비둘기랑 같다니 아 비둘기 볼 거면 탁골공원에 있었으면 됐잖아요. 여기까지. 우와 이게 진짜 가까이 오겠다. 바닷가에 있는 애들이 배고프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 먹을 게 많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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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색깔로 꼬셔야 돼. 색깔로. 그렇지 그렇지. 색깔 주황색 보여줘야 돼. 귀 움직이는 것도 막. 예예예예 지금 오고 예예예 보여줘야 돼요 살짝 야 이미 애들도 밥 먹었어 셋이야 여기 애들은 배부른 애들이야 좀 들어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커피나 케이크로 꼬셔야 돼 후식으로 아, 후식으로 후식으로 꼬셔야 돼 메인은 먹어 이미 메인은 다 먹었어 메인. 뭐 어떻게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 새우깡을 밖으로 좀 던져줘야 온대 밖으로? 이 밑으로요? 이렇게요? 근데 그러면 헤비 똥 들어가잖아 저쪽으로 던져야지. 저쪽으로 그냥. 와라! 윤도, 우와, 윤도, 와, 이제 시작이야.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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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윤도, 어떻게 해? 와! 야! 야, 안 오면 안 되지. 끼룩끼룩 해야지, 끼룩끼룩! 안 오면 내가 먹는다! 야, 얌을 써? 혹시 냠까지 했어? 끼룩끼룩! 안 오면 내가 먹는다! 너무 맛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 여기까지 해야 돼. 역시 프로야. 쟤 온다, 쟤 온다, 쟤 온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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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돈이 많은데. 어, 산재.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놀랐네. 아이, 정말 깜짝 놀랐잖아. 어떠세요? 아,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출출하진 않으세요? 배고파요. 저희가 속초 중앙 시장의 가장 유명한 음식들을 아, 여러분을 진짜요? 위해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놀라죠, 이거. 따끈해, 따끈따끈해. 와, 이거 너무 잘 나죠. 이거 한 입만 먹어봐도 되나요? 한 입만요? 네, 딱 한 입. 맛을 봐야 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명 중에 한 입만이에요? 네 명 다 한 입만. 네 명 다 한 입만. 네 명 다 한 입만이죠. 그래요? 가위바위보야 재미없으니까 다 같이 먹으면. 그래요. 한 명만 해요. 한 명만 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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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쩍 식당 관련 저는 사실 안 먹어도 됐거든요 아침을 타서 기왕 씨 먹으면 좋으니까 네, 한번 먹어볼게요 강남형 또 시켜 먹어야 또 제맛이 아우 야 아 이거 순살인가 보다 순살이에요 순살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있지 이제 다른 제품 맛있다. 다른 제품 네.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음식은 아바이 아,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기광 씨도 참여하는 거예요? 해야죠. 아, 기광 씨 참여해야죠. 아, 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하지. 이기면 다 먹는 거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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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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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누가 짠 줄 알겠어. 아,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너무. 이거 먹고 싶어요? 야, 나는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뭐 씻기도 전에 표정부터 지워요. 표정부터 지워요. 향이 먼저 오는 거죠.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이 순대도 한번 드셔야죠. 이거 뭐 우리 셋한테 양보? 뭐 우리 셋한테 양보?
아,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맛있게 네. 드세요. 그냥 네. 먹을게요. 오. 기다렸는데. 아,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먹고 싶어요? 아니, 일단 드셔보세요. 아, 게임에서 먹겠습니다. 게임이니까. 게임 먹으면 되니까. 어, 젓갈은 한 번만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니까. 하나. 네. 뭐 거의 김이상궁이 네. 네. 밥을 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김이상궁이 왕의 밥을 다 먹는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바이 준대? 이때문에 통을 썼어요. 형도 아바이 준대? 이거는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아, 미쳐버리겠네. 야, 이거다, 이거! 야, 이거다, 이거! 뭔데, 마지막 뭔데? 음식은 술빵! 속초 오징어빵입니다. 오징어빵! 오징어빵!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하나? 아니, 하나만. 하나만. 맛만 봅시다. 한 입이요? 한 입.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야호. 이 바보야, 뭐라 했어? 이제 그림을 그 망치니? 야호. 야호! 검은색. 뭘로? 검은색? 오징어빵이니까. 이거 먹고 싶은데요, 저는? 내가 봤을 때 피자빵 아닐까? 아, 피자? 아니, 오리지널로 가자. 아니, 이거 손으로 다 뜯어야지. 아니, 손으로 막 다 흔들지 말고. 한 입이에요? 한 입이에요? 야, 이거 그냥 너 먹어라. 야, 그거 그냥 너 먹어. 야,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남기지 말고 그냥 먹어. 아이고, 아. 우리 메뉴 다 좋다. 야, 이거 먹어보길 잘했다. 승부욕 확 온다. 야. 저희가 세 가지 간식을 준비한 만큼 세 가지 복불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모든 멤버가 세 가지 게임에 다 성공하셔야만 간식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시면 간식을 하나 빼셔야 되고 5만 원도 차감됩니다. 어? 5만 원도요? 어? 60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패키지 아니었어요, 근데 60에. 이렇게 되면은 왜 저 닭강정 5만 원? 아니, 음식도 뺏고 돈도 뺏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게임하시죠. 복불복입니다. 세모 모양이 세 가지 있고 별 모양 세 개, 우산 모양 세 개가 있고 제한 시간은 10분 드리고요. 야, 이 파도에서 저거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요트에 온 이유가 있구나. 근데 위험하진 않나요? 있나요?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괜찮아요.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재밌긴 한데. 그 바이크 탈 때 느낌 나요. 대박인데? 바이크. 진짜 무리겠다. 뭐 돼. 무리력 진짜 돼. 이거 진짜. 내려갈 때 좀 하나, 둘, 셋! 와, 세네, 진짜. 세네다. 바이크, 바이크. 한 판 넘어가지? 저거 봐요, 저거 봐. 진짜. 파도가 진짜 이만해. 아, 그래, 여기 들어가자. 거의 이제 잠잠한데. 거의 이제 잠잠한데.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 주실 거예요? 갈 거예요? 돈 주실 때까지 요새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네. 육지로 가시고 환불 받죠. 네. 아니, 60만 원 내고 지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거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죠. 아, 여기서 게임 하나 본데? 기영 씨가 받고, 기영 씨가 받고. 오, 많아요. 혹시 오늘 저 알바비 있나요? 아, 이 정도면 5만 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나 이거. 그럼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르는데? 아, 이거. 아, 메뉴 다 좋다. 자, 웃자.
많아요. 혹시 오늘 저 알바비 있나요? 아, 이 정도면 5만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고 순대 다 껴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자, 자 뭐. 우리 한번 놔주시면. 아. 자, 하나씩 고르시죠, 그냥. 뭐, 이거 별거 그래. 아니니까. 그래. 우리 다이어로에 돈도 지키고 음식도 지키는 거예요. 네, 네 다 뽑기. 우리, 뽑기. 웃기지 맙시다. 오늘 웃기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웃기면 안 돼요. 뭐야? 자, 자. 어떤 모양이죠? 어, 쉽다. 아니다. 아니야? 안 돼. 저희 보여주세요. 없던 일로 합시다. 네.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어? 아이, 그냥 하세요. 에이, 야, 저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저는 우산입니다. 아이고, 우산 어떻게 하냐, 이거 우산. 여기서 우산 못하는데. 우산 하는 사람 다 죽죠, 오징어 게임에서.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한 명 살아요. 자, 과연. 아, 뭘까요? 짠! 3번! 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와. 아. 나쁘지 않다. 아, 투구야. 투스타예요, 투스타. 4단장급. 자. 이거 10분이면 충분하니까. 네. 진지하게. 와. 어이구, 어이구. 오, 선장님 표정. 오, 너무 약올라. 너무 약올라. 저희는 제작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야, 너무 약올라요. 너무 약올라. 농담 가시죠. 식기 식기 전에 빨리 하시죠. 식구 갈게요. 시작. 아, 이거 잘 안 된다. 얘들아 끝났어? 먹어. 누가 인수 됐는데? 아 먹어 그냥. 아 5만 원? 5만 원 지키셔야 돼. 그래 지켜야지. 주당 5만 원이라고요? 주당 5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20만 원짜리 게임인 거 아니야? 한 게임당 20만 원이요. 야 무조건. 어마어마하다. 아니 애초에 한 천 정도로 시작했어도 그러니까 됐을 것 같은데. 여기가 달고나가 차가운 상태야. 기광이 형 인지하고 해야 돼. 얘들아, 여기가 달고나가 차가운 상태야. 기광이 형. 형. 두준이 형이랑 기광이 형 멘트라도 해요, 형. 니네 이건 안 먹니? 형, 분량이라도 굽고 있어요. 갈매기야! 갈매기야! 이건 안 좋아하나? 아음. 나 일단 여기가 막 흔들리니까 어, 안 돼, 안 돼. 나 그러고 갔어. 나 그러고 갔어. 그래. 야, 도훈아. 이제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맛있다. 아,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종료! 실패하셨습니다. 이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네. 얘네가 이게 안 돼요. 20만 원 다 빼는 건 좀 그렇고 10만 원을 빼시든 간식을 빼시든 둘 중에 하나씩. 간식도 빼고 원래는 회식비도 차감되는. 간식만 뺄게요. 저희, 아니, 저희 10만, 진짜 10만 원 진짜 없어서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없어요. 간식을 하나 빼고 5만 원만 차감하겠습니다. 아, 간식. 간식 뺄 거 몰라도 돼요. 잠시만, 저희도 상의를 잠깐. 아니, 우리가 익숙히 아는 닭강정 정도는. 야, 그럼 양이 저게 제일 많은데? 아, 그래요? 응. 빵 빼, 빵. 빵. 아니야, 빵은 안 돼. 빵은 먹어봐야지. 아, 맞잖아. 맛을 다 봐서 기대감이 전혀 없어, 이제. 아이, 이기적이네. 야. 그래요? 강정 빼자. 강정 뺄까? 어, 오케이. 강정 빼겠습니다. 강정 빼고 5만 원 빼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요. 붕어빵 복불복 게임입니다. 붕어빵 중에 이제 와사비가 들어있는 붕어빵들이 있어요. 끝까지 다 드시고 휘파람을 불어주세요. 총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건가요? 반반 들어있어요. 8개가 있고. 반반이요? 와사비인지 전혀 모르게 드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립니다. 참어, 참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6섭이만 참으면 웬만하면 할 수 있어. 이거 못 참아. 네, 아, 그럼 먹을 거 많이 주신다. 골라보시죠.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이렇게 갖고 오자, 얘들아. 아까 아닌가? 그 오징어 빵처럼 우리가 못 먹어본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강한 거 위주로 가. 네. 그러면 될 거야. 아, 딱 보이네. 요거 네 명 다 티 안 나면. 아, 뭐 잠깐만, 형, 잠깐 내려놔. 아니, 아니. 아, 그. 이거 페이크다.
걸렸다. 아, 낙장불입이야. 페이크라고? 아, 이걸 까봐야 맞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왜 하얗냐면 슈궁이에요, 슈궁이. 반반 들어있어요. 8개가 있고. 그냥 모르는 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봐요, 모르니까. 왜냐면 옆에서 냄새가 번졌을 수도 있어. 저희 그 이렇게 해요. 여기 남는 거 제작진분들이 드세요. 왜? 저희만 당할 수 없잖아요. 동훈이 독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먹을게요. 다 먹고 팀원 안 내면 돼요. 그래요. 동훈씨 좀 느리네요, 동훈씨.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야, 맛있다, 동훈아, 그지? 달달하네. 딱 겨울철 간식이네. 다들 잘 골랐나봐요. 좋다. 아유, 아, 좋다. 맛있다! 맛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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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네, 성공! 시 통과. 오, 슈크림이네. 여덟 마리 중에 네 마리가 와사비인데 아닌 것 같아. 이것까지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요섭이가 와사비 먹었어. 아, 아니야. 오! 와! 와! 네, 조금씩 통과했습니다. 전환 성공! 와! 자,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떻게 된 거야? 저 와사비. 어? 저 와사비. 와, 진짜? 진짜? 네. 와, 진짜로? 네. 와, 진짜? 네. 와, 진짜? 어, 맞는 것 같아. 야, 붕어빵. 어, 다들 잘 골랐나 봐요. 좋다. 아유, 아, 좋다. 이거 와사비 있지 않아요? 나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먹을만하던데? 아, 맛있어요? 네, 그래요? 맛있던데요? 제가 아, 출시해도 돼, 출시해도 돼. 와사비? 어, 오, 너무 맛있어. 와사비 맛 붕어빵으로? 아, 이거 그러면 이 세 개는 그럼 어, 와사비인 거야. 맛 봐볼게요, 제가. 아, 와사비가 이거, 없네. 누가 먹었다니까, 지금 와사비? 그리고 와사비야? 도넛? 아니에요. 맛있다! 야, 요소봐. 하나랑. 아니, 우리 세 중에 한 명이 지금 와사비 먹은 거라니까? 저 팥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너 팥이야. 근데 나 갑자기 왜 매운 거 같지? 아, 너 막 갑자기 왜 매운 거 아니야? 어떻게 된 성공 좋네요. 세 번째 게임은 구슬 지키기 게임입니다. 저희가 밀가루에 구슬 사탕이랑 실제 구슬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고르신 다음에 구슬이신 분들은 탈락, 사탕이신 분들은 통과하시는 겁니다. 끝날 것 같은데 반전이 있겠지. 고르시면 끝나요. 아, 아니 눈으로요? 아니 이거는 그냥 와 이거 야 그냥 이거 그냥 운이야. 이거 그냥 운이야. 아니 이거 어 운이야. 운은 아니지. 그냥 보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어? 아 이거 구슬이다. 그치? 이거 무슨 아니야? 예, 몰라. 아니, 모르는 거야. 사탕을 고르는 거야. 사탕을 고르는 거야. 이 색깔이 사탕 같아. 네. 몇 개 있어요, 총? 예, 예. 3, 2, 1, 3. 선택 완료. 털어볼까요? 네. 먹어보죠.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한번.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 나요?
와사비 맛. 와사비 맛. 정답. 정답 와사비 맛. 와사비 맛 사탕. 사탕이다 사탕. 어, 사탕 사탕. 아, 밀가루 때문에 맛이 안 나가지고 구슬인지 몰라 이거. 전 또 사탕인 것 같아요. 사탕 하면 안 돼 빨리. 갈아요. 위험해, 갈아요. 위험해. 아 다음 달면 사탕이야. 아 굳이 뭐 밀가루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 난 사탕이네. 야, 이거 줘봐. 배터라 이거. 배터. 고소리네요. 고소리네요. 아이 밀가루 먹었어. 밀가루가. 갈매기야, 너 혹시 사탕 좋아하니? 갈매기 와가지고 먹고, 아이씨 고소리잖아. 한분 실패하셔서 5만 원 차감하고요. 간식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빵 빼죠. 빵 빼고. 빵 빼자. 빵은 그 빵을 먹어 차라리. 빵은 너 먹어봤니 혹시? 안 먹었죠. 형 먹. 뭐 한 입 정도는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아예 모르는 것 같잖아. 빵, 그래. 빵 가. 기광이 다 먹네. 아, 나는 솔직히 두 개 다 먹어서. 야 그래 기광이 기광이 좀 먹이자. 완성해라. 어. 아 재밌네. 재밌어. 야 저거 더 주셨어. 일단 먹어봅시다. 자. 난 아 야채인데. 야채인데. 오징어 들어있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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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뭐래? 응 한 입만 와 피자가 아니라 김치 대박 이거 진짜 너무 맛스럽게 생겼다 진짜. 비빔이야 비빔 먹으면 알 거야 비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저희 또 나름 뮤직바 그룹이라서. 야, 기광이 오랜만에 또 이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진짜 기광이가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다. 맞아요. 방송 아니면 밥 안 먹어요. 이제 요트 투어를 마쳤고요. 저희 마지막 깐부 투어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요. 어, 뭐죠? 바로 뒤풀이입니다. 와, 뒤풀이. 자, 속초의 낭만 1번지로 출발! 진짜 뷰가 말이 안 된다. 마지막 회식비 뒤집기 게임인데요. 게임비를 내시고 참여하시면 게임비를 또 내야 돼요? 게임비를 내요? 아, 이제 돈 쓸 일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낸 게임비에 두 배를 드립니다. 아, 배팅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딱 더블로 들어가야지, 이거. 묶고 더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막 아는 노래 나왔다. 먼저 손들지 마세요. 청장 해바라기. 새로 산 바지. 영어. 포켓. 포켓몬. 뭐 자꾸 이래? 재미 점수가 있나요? 아, 이거 괜찮잖아. 5만 원. 예, 우리. 이러지 말자고. 야, 큰일 났다. 20만 원 남았어. 야, 이건 뭐 벼룩에 간을 빼야지, 이건 뭐. 아유. 뭐 야, 하면요? 뭐 하면? 갈매기가 새우깡 한 입. 1회. 1회 5만 원? 여기야. 여기 있어. 야, 진짜 온다. 야, 진짜 온다. 배 가 쪽으로 가야 되나 봐. 이 중앙 쪽으로 애가 오기가 비행하기 힘든가 봐. 야 이러다가 똥 싸는 거 아니겠지? 아야 씨 살짝 피해. 아, 야 그럴 수도 있다. 야 얘네 진짜 똥 싸면서 와. 그래. 야, 진짜 똥 싸면서 온다니까. 아, 진짜로 나 방금 봤어. 자 실패. 실패. 게임으로 따자 게임으로. 어 저 집념의 남자. 야 5만 원까지는 확보하고. 동산 같지 않아요? 다비드산. 얘네 안 된다. 아니면 저희 이거 던지시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 5만 원 주시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대신 갈매기도 흉내내야 돼요. 하면서 먹으면 5만 원?
던져볼게요, 동훈 씨. 네. 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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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눈에서 탔는데 괜찮아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너의 연기.